목 선생이 여러분들께 바디턴 또는 뭐 힙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체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8번 아이언 들고 있거든요. 하체를 쓴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써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치게 되면 지금 공 똑바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가는 거리를 보면 179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기술에 몸을 좀 세게 돌려볼게요. 이제 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볼좀더 높게 뜨고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리를 보면 188 정도 나와요. 그러면 딱 10m의 차이거든요. 10m의 차이인데 이 하나를 치고 나면 땅구멍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상하 밸런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강의 거리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성공 확률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체에서 팔의 스피드만 빨리 휘둘러도 아까 제가 179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휘둘러도요. 자, 봅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179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한 클럽 더 잡고 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체를 자유자재로, 손 또는 팔, 뭐 어깨,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수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가미가 됐을 때딱 10m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20에서 30m를 잃어요. 오히려 확률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은 굳이 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체 리듬을 태울 거냐, 아니면 어떻게 지면 발력을 이용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골프 연습을 하실 때, 모든 레슨 다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젓가락을 잡고 음식을 집을 수 있는, 명확하게 집을 수 있는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에 신경 쓴다는 건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중에 하체에 대한 영상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체로 치는 스윙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골프를 즐겁게 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멋진 폼으로 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하고 재밌는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